효성 중공업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매수가는 47,600원, 보유 비중은 80%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지금 이 시각 흐름을 보자면 이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5% 이상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 효성 중공업 354,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. 전문가님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? 효성 중공업. 효성 중공업 뭐 지금 미국 시장이 거의 바닥을 치려는 것 같아요. 저는 선물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매수들도 그러니까 얘 말고 전체적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연속적으로 들어옵니다. 그러면 이 효성중공업도 우상향으로 이쪽을 돌파를 향해서 가는 것 같으니 효성중공업 이거 효성중공업 맞죠? 47,600원 이거 그러면은 쫙 바닥에서 샀다는 얘기인데 야 이거를 여태까지 이거를 버텼단 말이에요. 이왕 버틴 거면 이거는 대응이 되게 쉽습니다. 30만 원 안 깨지면 끝까지 가져가세요. 그럼 100만 원도 노릴 수 있습니다. 30만 원 안 깨지면 깨지면 팔아야 돼요. 안 깨지면 진짜 100만 원 갈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앞으로의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죠. 거기다가 이 전력주 쪽으로는 얘가 대장급이에요. 그러니까 얘가 에코프로처럼 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100만 원 갈 수 있어요, 충분히. 거짓말이 아니고. 뭐 농담 아닙니다. 그러니까 100만 원, 150만 원, 에코프로만큼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30만 원 안 깨지면 쭉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상담은 마무리하고요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